자, 야생 까망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바다에 나왔는데요. 지금 수온이 많이 올라가면서 낚시를 하기 좋은 계절이 점점 오고 있습니다. 오늘 잡아볼 대상어는 바로 뱅에돔이라고 하는. 오, 근데 저기 잡혔습니다. 소개해드릴 분이 있는데 바로 요 분이신데 피셔맨 맞으시죠?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보니까 뭐 잡으시는 것 같은데 뭐 잡으셨어요? 뱅에돔 잡았어요. 우와. 여러분, 이게 바로 뱅에돔이에요. 요거는 긴꼬리 뱅에돔이 맞죠? 네, 맞아요. 친구, 일반 뱅에돔하고 차이 알아요? 네, 알아요. 뱅에돔은 이게 검정색이어야 되는데 긴꼬리 뱅에돔은 좀 푸른색이에요.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아가미 쪽에 보면 뭐? 검은색 이렇게 줄기가 있잖아요. 기역자로. 그런데 일반 뱅에돔은 저 기역자로 줄이 없어요. 눈을 보면 이렇게 눈이 엄청 이쁩니다. 낚시를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엄청 많이 잡으셨다고. 네. 몇 마리까지 잡아보셨어요? 한번 나가면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 50마리 정도. 50마리요? 와. 귀엽다. 걸렸다, 걸렸다. 응, 아니야. 미끼를 좀 끼시는 게 좀 특이하던데. 꼬리서부터 등으로 이렇게 끼면 더 잘 안 빠지거든요. 아, 그렇구나. 근데 보시니까 얼굴이 굉장히 탱탱하신 게 나이가 굉장히 어려 보이세요. 네. 이제 대학생들. 지금 낚시를 시작하신 지는 한 30분 되셨죠? 네. 아마 고기는 한 30분 정도 조금 더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막 나올 것 같은데. 입밥이 좀 들어가고 여기가 딱 중뜰 물에서 딱 만조 이때 잘 나오는 곳이거든요. 밴드도 따로 운영하시나요? 카페 운영하고 있어요. 카페 분들이랑 자주 이렇게 낚시 다니거든요. 지금 오늘은 몇 마리나 예상하세요? 오늘 한 30마리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대박. 30마리 나오면 대박. 어? 잡았다. 오, 누구 낚였다. 누구 낚였어? 어, 이거 저거 그냥 뱅에도. 이야, 말씀드리는 순간 한 마리 더 잡았어요. 우와, 이 레전드. 긴꼬리 뱅에돔 나왔고요. 야. 와, 두 마리 이제 뭔데? 와, 잘 잡는다. 좀 더 큰 커진 것 같은데? 요건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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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왔어.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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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러면 뭐 거의 2cm급 아니야? 얘 입에서 손 넣어봐. 얘 물어, 얘 물어요. 안 물어요. 한 30분 정도 밑밥을 계속 투척을 했었는데 지금부터 이제 한 마리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 잡혔다. 아, 빠졌다. 아, 빠졌대요. 아, 아깝다. 아, 친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옆에도 잡았다. 저기 긴꼬리 뱅에도 한 마리 나왔어요. 와, 긴꼬리 뱅에도 등장. 지금 전유동 쓰시는 건가요? 네. 라인을 잡으면서 입질 파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낚시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5살 때부터 아빠 따라다니면서 했었어가지고 제대로 한 지는 그래도 한 7년? 지금 옆에 조사님은 저 앞에다가 찌를 던지는데 굉장히 멀리 던지시고 계세요. 여가 있어요. 그 여까지 던지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멀리 던지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멀리 치고 하면 잡어가 덜 꼬이고. 네네. 조금이라도 멀리 치면 사이즈가 좀 더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누가 유튜버지? 이 아저씨. 친구 한 명 더 왔어요. 우리 친구 여기 봐. 이 물고기 봤어요? 아, 개인이네. 유튜브에 관심이 많은 친구. 채널 이름 알죠? 피셔맨. 피셔맨 구독, 좋아요 한 번 눌러주세요. 배고프면 먹어도 돼, 저 새우. 뭔 개소. 안 배고파요. 채비 바꾸시는 건가요? 네. 사과를 한번 써보려고. 필살기 나옵니다, 이제. 필살기. 요거, 요렇게 생긴 거예요, 봐봐요. 이게 여기 안에 밑밥을 넣고 던지는 건데. 네. 착수한 지점에 밑밥이 쫙 풀리면서. 네. 미끼랑 같이 밑밥이 내려가니까. 아. 그리고 확실히 멀리서 고기가 잘 나오는데. 아, 멀리 던지기가 어렵거든요, 밑밥을. 네. 그런데 얘를 쓰면 이제 멀리 제대로 동조가 되니까 조과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다는 건 뭐예요? 이게 조수기라고 엣지스토퍼 역할하는. 아, 또 그 사이에 또 오늘 어린이날이라서 이렇게 어린이 친구들이 왔습니다. 안녕. 물고기 봐봐, 저기 물고기 있어. 또 그냥 뱅에돔이랑 차이 어떻게 구분하는 줄 알아? 그래야지. 그랬으면 풀살기 시작한다. 쿵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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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입질 파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뒷줄 견제로 입질 파악하는 거예요? 저 찌가 들어간다거나 그러진 않고요. 큰 게 물면 찌까지 끌고 가더라고요. 지금 방금 한 거는 털어주는 건가요? 잡혔다. 오, 잡혔다. 우와, 잡혔어요, 잡혔어요. 오, 크다, 크다, 크다. 오, 사이즈 좋습니다. 나, 오, 사이즈 좋다. 야. 사이즈가 더 좋아졌어요. 드롭봉, 와. 긴꼬리 뱅이도
야, 긴꼬리뱅이도 완전 큰 거 나왔어. 완전 큰 거. 아, 잠깐만. 얼굴 좀. 뭐 다른 거보다 사이즈 개 커. 궁 봤지? 응, 궁 봤어. 어, 이게 궁이야. 능력 뭐야? 이거 뭐예요? 이거는 뱅에돔이라고 하는 거예요. 뱅에돔. 서울에서 오셨죠? 아니요, 저 제주도인데. 아, 제주도. 아, 제주 사람도 이게 물고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아요. 네. 이게 일반 뱅에돔이랑 차이가 많아요. 오. 자, 긴꼬리 뱅에돔입니다. 푸른색이었는데 지금 색깔 변했죠. 바로 약간, 색깔 변해요. 약간 청록색. 얘가 하얀색까지 되기도 해. 하얀색? 아, 역시 전문 분야는 다르긴 다릅니다. 아니야, 아니야. 응, 아니야. 와, 엄청 멀리 날아갑니다. 지금 거의 한 50m 잡았어요. 잡았어요. 오. 나온다. 오, 이거 나온다고? 역시. 야, 너무 나오네, 지금. 누나 모드예요. 지금 누나 모드. 지금 낚싯대는 몇 호 쓰고 계시는 거예요? 1호대 쓰고 있어요. 아니야. 어, 벌써 네 마리였네? 한 세 네. 마리인 줄 알았는데, 우와. 핸샤맨이 완전 자유전파. 그렇지. 낚시는 누구? 핸샤맨! 오, 잡혔다. 잡혔다. 뻥이야. 아니, 진짜 잡으실래요? 이 카고가, 쟤는 물에 뜨네요? 네, 카고가. 말씀드리는 순간 잡았어요. 어, 오늘 얼마나 잡는지 한번 보죠. 아가미에 보면은 아, 배운 거 그대로 써먹네. 똑똑하다. 방금 배운 거야? 어, 방금 내가 가르쳐줬는데 사라 오늘 올 때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 잡았다. 어, 그래도 사이즈. 어, 사이즈. 나빼드. 오, 여섯 마리째요. 딱 이게 일반 뱅이돔이래요. 어, 아가미에 보면 이게 검정색이 없죠? 예, 네, 그리고 여기 이거 네. 검정색도 추가가 됐어요. 어. 킵! 롤롤롤리 잡았는데. 야, 좋다. 야, 너네들 춤추니까 잡히는구나. 와, 또 잡았어요. 야, 그냥 뱀에도. 야, 벌써 이렇게 많아. 좀 이따 여기 꽉 차겠다. 지금 좁쌀 봉투를 하나 달아주셨는데 이유가 뭐예요? 아까까지만 해도 뱅이가 위에까지 올라왔었는데 네. 지금은 안 올라오는 것 같아가지고 달아서 좀 밑에 내려보려고. 이게 손을 이렇게 당길 때 딱 네. 느낌이 있어요? 네, 손으로 이렇게 줄을 천천히 당기다면서 초릴 때 끝에서 네. 톡톡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저도 한번 느껴보면 안 돼요? 배 낚시할 때 줄 낚시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따였네. 네. 제가 그러면 못 느낀 거네요. 이게 땡길 때 줄이 이렇게 팽팽해야 이게 텐션이 중요하다. 네. 아무튼 다시 한번 옆에서 한번 볼게요. 오, 열쇠고리 와요. 열쇠고리. 자, 뱅이돔들이 되게 신기한 게 보시면 지금 이런 색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잡아놓던 친구들은 다 색깔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긴꼬리 뱅이돔은 색깔이 균일하게 바뀌는데 일반 뱅이돔은 저렇게 얼룩덜룩 하잖아요. 저런 식으로 얼룩덜룩하게 색깔이 변하다가 나중엔 흰색까지 변하게 됩니다. 신기하죠? 어, 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렇게 텐션을 느껴가면서 지금 왔어요. 아, 왔어요? 왔어요? 아니, 못 느꼈는데? 어, 잡았다. 이게 살짝 이게 아니라 뱅에돔은 쭉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 쭉. 네. 자, 저 한번 다시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쑥 갖고 갔다는 느낌. 지금 안 느껴지세요? 아, 방금 이 되게 미세한 거 있었는데 살짝. 아, 그게? 네. 사고가 입질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이거 이게 확실히 다른 거보다는 조과가 좋아요. 아, 대박이다. 지금 막 누나야 누나. 던지고 라인 정렬, 텐션 유지, 한번 털어주고. 저 한번 뜬거부터 오! 지금 오! 네네네. 네, 맞아요. 아, 이거예요? 근데 보통 입질이라고 하면 이제 네. 톡톡톡톡 하는 그런 게 보통 입질인데 얘는 툭 하는 네. 느낌. 그래서 내가 그동안 못 잡았던 거구만. 여기서 잠깐 채비 설명 좀. 원줄 2호 원줄이고요. 물에 뜨는 거 있고 가라앉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플로트. 플로트 줄 네. 뜨는 거. 네. 찌는 카고찌. 하고 여기 돌에. 10호 돌에. 네. 그리고 목줄은 1.75. 지금 여기 좁쌀봉돌 하나 달았고요. 네, 바늘은 이게 5호 긴꼬리 뱅에돔 바늘이에요. 자, 여러분 조과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맞습니다. 와, 뱅에돔이고 요거는 이제 작은 것들은 다 살려줄 계획이에요. 지금 몇 마리일까요? 요게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25, 26. 와, 아까 제가 낚시 방해만 안 했어도 30마리 채우는 건데 가져갈 것만 딱 챙기고 나머지는 다 살려주도록 할게요. 잘 가라. 나중에 커서 보자.
저희 피셔맨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함께해서 되게 즐거웠고 네. 다음에는 같이 멸망전 가시죠.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